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폭우 상황이 굉장히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광시성이라고 이제 광동성 옆에 있습니다. 광시성에는 주로 이제 장족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56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최근 광시성에 심한 폭우로 인해서 그 근처에 많은 홍수가 났고요. 또 꼬이린렌지, 류저우, 하지 등 이쪽에도 역시 많은 홍수 재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마을과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요. 수심이 7m에서 8m나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에서 긍정 에너지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 광시성에 황금 폭포를 이슈화해서 이 홍수를 오히려 미화하려고 하다가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7월 3일에 광시성에서는 광시성 개평시에서 건설 중이던 수력 발전소가 한밤중에 무너져 가지고 침수가 되면서 부실 공사를 했다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